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이 저자의 의도대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뜻을 또 한번 이해해 보면서 또 예수님까지 이해해 보는. 예수님 말씀도 말씀대로 음미하되 또그 차별성도 분명히 따져보되 사도들의 마음, 사도 요한의 어떤 이 복음을 쓴 의도도 한번 같이 이해해 보자. 그래서 사도들이 바라본 예수님도 같이 이해해 보면서 예수님 본인의 말씀도 또 말씀대로 이해해 보되 또 다를 수도 있죠. 읽어 보면은 좀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사도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예수님의 말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가겠습니다. 삼위일체 얘기가 나중에 이제 카톨릭 교리에서 체계화되긴 했지만 이미 사도들 입장에서도 삼위일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사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시면 후대 삼위일체 카톨릭 교리에서 정립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비슷한 선상에서 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지금 성자 하느님을 하나님의 형상이고 진리요 말씀이요 이제 길이다. 로고스는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길이다. 이렇게 말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약간 다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나는 로고스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진리 화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로고스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데 사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저분은 진리의 화신이다. 따라서 저분은 원래 진리다. 진리가 지금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거다. 진리가 지금 말하고 계시다. 진리가 로고스가 지금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 감격스럽겠죠? 로고스가 우주의 로고스가 여러분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면 지금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감격이죠. 제자들은 그런 감격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이 부분도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 양반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준 양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사랑이고 양심이죠. 사랑과 양심을 온전히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감격이죠. 이건 어떤 인류도 이런 진리를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 양반은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진리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 진리가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태초는 여기서 무슨 의미냐? 창세 전을 의미합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요즘 우리 과학 용어로는 빅뱅 이전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데 창세 전에 시 공간의 현상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겠죠. 하나님만 계셨겠죠. 그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창조 전에 우주 만물이 나오기 전에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형상, 아까 제가 여러 개 써드렸죠. 하십니까? 형상, 본질, 진리,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으니 그는 성자입니다. 지금 말씀을 말해요. 말씀으로 인해 만물이 다 창조됐으니 자, 그리고 하나도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었다. 티끌 하나도요. 티끌이라는 말이 있어야 티끌이 창조되죠. 인간적 말이 아니라 티끌이 뭐다는 거를 하나님이 진리를 품고 있어야 티끌이 만들어지죠. 소립자가 뭐다 하는 진리가 있어야 소립자가 만들어지죠.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었더니 소립자가 만들어지고 티끌이 만들어졌다가 아니죠. 그래서 자,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런 논리로 시작할 때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어서 시작부터 이런 말을 꺼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이상. 첫째는 이거죠. 우리가 그옆 동네 살던 그 양반, 늘 같이 밥 먹고 그랬던 그 양반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급의 우주 창조의 원리였고, 그분이 없이는 천지 만물이 창조가 안 되는 그런 위대한 존재였어.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실감 안 나시겠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여러분, 옆집에 사는 누구를 제가 진지하게, 그 옆집 아저씨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거의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 그리스에서 로고스, 이 원리는 비슷하지만 이 원리대로 로고스를 숭앙하던 철학자들한테, 히랍 철학자들한테 가 로고스를 찾는 게 철학인데 우주의 그 시공을 초월한 로고스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시공 초월한 세계예요. 태초라는 건 시공 없는 그 세계를 말해요. 그 세계의 로봇을 찾고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저기 아테네 가가지고 연설했잖아요. 철학자들한테. 철학자들 뻥 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시공 초월한 로고스 찾고 있는데, 로고스가 저기 이스라엘 쪽에 다녀가셨다고. 로마 니네가 그분을 십자가 처형까지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당시 이제 그 로마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뻥 찌죠. 성부가 계시고 성자 하느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하느님이 뒤따라와서 그거를 현실화시켜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뒤에 가면 성자 하느님이 내가 가야 성령이 와 그대들에게. 성령이 오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들 안에서 이루어 줄 거야. 지금 창조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늘 품고 성자 하나님은 사셨고 성자 하나님이 가면서 성령이 와서 그대들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해 줄 거야. 근데 뭘 하느냐? 그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그대들 안에서. 그래서 그대들이 온전히 거듭날 거야. 그게 창조의 사실은 순서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만물이 창조되는 순서대로 성부, 성자가 먼저 인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현실화시키는 이 스토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이어지니까 다른 데서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성자가 가고 성령이 와서 역사를 이뤄낼 거란. 그 창조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면 이거죠. 인간의 영혼이 탈바꿈해야 창조가 일어난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만 얼마나 탈바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에 인간의 모습을 했다라는 사도의 믿음들을 존중하더라도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왜 인간의 모습을 했을까요? 나처럼 하라고요. 숭배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임의 만렙이에요. 게임의 최고수예요. 그럼 이제 그 초보자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렙으로서 게임을 하는 걸 보여줘봤자 여러분 1레벨인 애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넌 원래 만렙이니까 잘하지. 그래? 야, 그 캐릭터 1로 내려가서 다시 키우는 걸 보여준 거예요. 1부터 만렙이 되는 길을 쫙 보여주고 간 겁니다. 이렇게 키워. 요한복음은 앞으로 7가지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 그건 사도 요한, 이걸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중요한 7가지 기적을 추려서 수많은 이적이 있었겠지만 요한복음의 뼈대를 삼습니다. 7가지 기적이 차례대로 벌어지면서 근데 다 무슨 내용이냐? 나사로 살려내고 뭐 소경 눈 떠주고 이런 내용들이요. 물 포도주로 바꿔주고 소경 눈을 떠줬다는 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하나의 암시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어떤 작은 이적들은요. 그 이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방편으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요. 예수님이 장차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인류를 위해서 바쳐서 피를 포도주로 상징했죠. 예수님이. 내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죠. 내 피를 먹고 너희들도 영적인 육체를 얻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어가 떡 가지고 나눠 먹은 얘기죠.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떡 불려서 먹었대요. 5개 떡 가지고 막 수천 명 먹었대요. 그게 감동이 아니고 그것도 생명의 살을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떡에 대한 한참 강의가 이어집니다. 내가 떡이니 너희 날 먹어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표적이란 거 아시죠? 표적이 뭔지? 그 기적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소경 눈을 떠준 건 내가 진리를 열어주겠다는 빛을. 그때 뭔 강의가 또 전으로 이어지냐면 내가 빛이니 하는 강의가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따라가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전으로 7가지 이야기가 이어져요. 예수님의 설명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